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빼미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좀 특이한 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은 경락고 건물인데 이 경락고 건물을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빈집 같은데 한번 가서 경락고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튼튼하게 지었죠.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그런 집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기 작은 비행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 비행기를 숨겨 놓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죠. 예, 일본 놈들이 여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 징용해 가지고 이렇게 큰 비행기를 숨기기 위한 경락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집은 텅 비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이 살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폐가가 돼 있네요. 계십니까? 계세요? 개는 있네 또. 사람이 사나? 멍멍이, 안녕? 안녕? 너 주인 어디 갔노? 개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 안 살고 아마 개만 이렇게 키우고 아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아이고, 완전 빈집이네. 문도 다 열려 있고. 안에는 지금 일반 가정집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다 이사를 갔네요. 아이고, 막 곰팡이도 피어 있고. 엉망이네. 한번 보겠습니다. 경락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집인데, 방이 많네요. 경락고 제법 커. 크다 보니까 이게 안방 같은데, 예,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이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와, 지붕, 와,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동굴처럼 시원하네요. 지금 가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엄청 두껍거든요. 폭격을 맞아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동굴처럼 엄청 시원합니다.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주방도 이 지붕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와, 여기도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요? 한 40~50평 되겠는데? 야,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도 사람 산 접시는 있는데 사람 산것 같진 않아요. 여기 지금 세면장인데, 아이고, 여기도 어수선하네요. 네,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네요. 보일러도 넣어놓은 모양이네. 이렇게 주인장이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여기 주인장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 집 구경을 좀 시켜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집이 이렇게 비어있고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를 상당히 좋아하셨나? 예, 강아지 사진도 막 있고. 아, 여기는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맞겠죠? 예, 화장실 맞네요. 아유, 옛날 그 푸셋식. 예, 그런 화장실. 아, 여기는. 와, 이 경락고 건물 오리지널 그대로네요, 여기. 아,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엄청 넓습니다. 여기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 경락고 지붕. 야, 특이한데? 핏살무늬처럼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핏살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제 손, 예, 이 정도 두꺼운 겁니다. 엄청나죠? 와, 1m는 안 돼도 80cm 정도는 될것 같네요. 한 뼘, 두 뼘, 세 뼘. 와, 80cm 되겠네요. 80cm 정도 되겠습니다. 와, 벽 두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뭐, 폭격을 퍼부어도 멀쩡히 버틸 그런 튼튼한 지붕입니다. 아, 이 옆에도
경락고 건물 그대로 있네요. 여기도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오리지널이네. 서늘합니다. 이게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두께가 한 1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지붕이 엄청 두꺼워요. 와, 서늘하니만 시원하니 죽이네. 아, 여기 보일러실이구나.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런 일제시대 어찌 보면 근대 문화재죠. 예, 이거를 개인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방시설 같은 건데 또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국방시설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거를 일부 허가를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엄청 두껍죠. 야, 저 콘크리트 두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개가 상당히 집을 잘 지키네요. 네. 에이, 시끄러워라, 조용히 해. 예,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보시면 개 밥을 엄청나게 많이 줘놨거든요. 아마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물하고 먹이를 주는지 개 먹이가 사료가 엄청 많습니다. 아, 비가 샜는지 위에 지붕에 방수제를 덮어놨네요. 예, 비가 아무래도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새겠죠. 그래서 이게 우레탄 폼이죠. 예, 우레탄 폼 같은 걸 싸가지고 방수를 해놨습니다. 이게 건물이 좀 특이하네요. 뒤에도 또 이렇게 뭐 있습니다. 뒤에 이게 아까 주방 그 자리 모양 같은데, 예, 옆으로 이걸로 입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와, 이게 진짜 지은 지가 뭐 한 100년 다 돼가겠죠. 일제시대 때. 예, 맞네. 주방 맞네. 아까 주방 창문 그거네요. 뒤에서 봐도, 야,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옆에는 농가밭입니다. 예, 파도 심어놓고, 주위에는 다 들판입니다. 무밭도 있고 뭐 고구마도 심어 놓으셨네요. 아, 여기는 옛날에 뭐 돼지 키웠던 것 같은데. 에이, 돼지를 키운 그런 건물인 것 같고. 에이, 이렇게 우레탄을 싸가지고 방수를 해놨고 경사가 완만해서 여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할머니 말씀 좀 물을게요. Yeah. 저 집 아니십니까? 비행기 경락고지야? 예, 예. 일제시대 때 지은 겁니까? 옛날에 요 국방 땅에 안에 100년 국민이 있을 때, 예, 예. 그때부터 생겼는데. 아, 예. 이제 우리 민간인이 살아서 그런. 근데 집이 비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경하러 갈라요. 지금 팔라고 이사가서. 아, 그 뭐 국방부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집 대가리 이거 이주권 건축물. 예. 이주권을 그 팔고 그건 이제 국방부에서 관리하겠지 뭐. 아, 그러면은 이제 비워준 거네, 국방부 건물인데. 예, 예, 그 돈 받고. 아. 그 이제 가오 대장이 있어가. 아. 그 안에 그 이제 다 그 해가 팔고 나가서 나갔대. 이제 관리는 이제 저 국방부 지금. 아, 군인들이 할 거네요, 관리는. 저도 앞으로 하겠지. 아. 지금 현재만 비워갖고. 집이 빈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올라갔는데. 아, 얼마 안 됐네. 나 비 빈지 몇 년 된 줄 알았어요. 예. 안에 그 수리해가지고는 오래 살았어. 아, 그 그래요? 옛날부터 우리 젊을 때부터 할배 있었어. 아, 이거 할머니 젊을 때 뭐 한 50년은 살았다는 얘기인데. 될 거요. 아. 신평호 내가 여기 밑에 입소를 시집 와가고요. 예. 이 동네 언제가 지금 뭐 나가 80살인데. 뭐. 아, 그러면 야. 그러면 뭐. 6.25 끝나고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네. 아, 이 집 말고 또 있어요? 네. 어디인데요? 나 요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안에 내가 있고 요 안에. 예. 네. 저쪽도 건립판도 있고 요 앞에 요 솜 있는 집이야. 예. 네. 안에 저또 하나 있고. 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디서 하는겨? 아, 창원에서 하는데. 예, 네, 말랐고 그거. 예? 그만. 요거 찍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올립니다, 제가. 취미로. 옛날 건물들 이런 거. 취미로. 예. 저
가도 또 그 해제 터널 저기 가면은 그거는 관광지처럼 돼가 이거. 그 관광지처럼 돼가 있는데 그게 뭐저 무슨 고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 전시가 같은 게 있는 것 같대. 네, 가짜 포도 갖다 놓고 막 했대. 그거 보니까. 이그 벽나고 이걸 사진을 찍어갖고 그때 찍어서 모두. 예, 저 전시하고 있어요. 그 예. 예. 저거 매치 이랬고 이제 주인 살림 사는 사람도 찍고 찍어갖고 몇 분이 찍어갔다 저게. 아. 아들이 그러는데 저 가락 가덕도 저 가는데 그 저거 집이 그 전시해놨더라. 예, 그 사진으로 붙여놨더라고. 예.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제가. 아, 예, 말씀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좀 봅니다. 오래된 길하고. 예, 수고하셔. 이 동네 경락고 집이 많네요.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 총 경락고 집이 네 채가 있답니다. 지금 저 집도 보니까 창고로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장갑 공장이 있는데 저 장갑 공장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은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제시대 때 지은 비행기, 일본군 비행기 경락고를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경 한번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